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마감 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쉼없이 거의 올라오다시피 한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코스피 1% 이상 하락하다가 2200은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대로 2211로 마감했습니다. 0.7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그냥 조정 마무리 된 상황이니까 코스닥은 오늘 좀 양호했다 할 수 있겠고, 코스피도 뭐 길게 은봉 내려 꽂히지 않고 아래 윗골이 좀 달아준 그 정도 상황이니까 만족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하루만 해도 2.8% 가까이 올라간 코스피 시장을 감안한다면 오늘 0.72 안 빠지면 좋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손바뀜도 나오고 물량도 조금 출회되는 것을 받아주는 그런 손바뀜도 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그래도 오늘 219억 코스피에서 매수해 줬습니다만, 토끼처럼 그죠? 기관은 하루 사주더니 또 그 물량 정도인 4661억을 또 매도해 주면서 오늘 조정의 빌미를 오늘 기관이 매도를 강하게 함으로 해서 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의외로 기관행위 쌍끌이 매도세 넣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 포지션이 왔다갔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법 매도폭 느려서 8800계약 정도 매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골고루 전 섹터에서 비교적 조정 같이 받았다 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대 조정, 그리고 전일 많이 올랐던 자동차, 조선 이런 종목들도 제법 조정 받았고요. 호텔신라와 신세계 이런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도 전일 좀 올랐었는데 상승폭 좀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도 그죠? 좀 변동성이 컸던 하루인데요. 신라젠, 검찰 수사 뭐 별 무리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야기 나옴으로서 강하게 갔다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대로 밀렸고요. 자, 새롭게 뭐 알테오젠, 그죠? 압타바이오 이런 종목들 좀 넣어봤는데요. 자, 어저께 종목 상담에서 십자가까지 놓은 아래 윗골이 달한 이 정도는 상승 이후에 양호하다, 올라간다면 더 홀딩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 조금 무너질 때 일부 차익 실현 했었어야 베스트 수익률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참 오늘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추가로 더 상승도 할 법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약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버텼다, 이러한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추가 상승도 좀 더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한 오늘 하루였다. 조금 아쉽긴 해도 시장 상황에 대비하면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아침에 그냥 매도했습니다. 뭐 크게 매도한 이후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이틀 정도에 뭐 한 7% 인근 먹었으니까 별 미련도 없습니다. 더 올라간다 해도 6만원권이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춤하고 이러면 먹은 거 다 토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바이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라임이 좀 맞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청산하고 나왔다. 자, 포트폴리오 변화 좀 있습니다. 카카오는 아침에 여기 고점 부위에서 좀 던질까,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같이 좀 봤겠습니다만, 조금 잔파도는 그런다, 그런 생각으로 홀딩했습니다. 일단 전고점 인근에 한번 받치는 그런 상황이고, 월요일날 더 만약에 시장이 조정 나온다면 처질 수도 있겠으나, 반등한다면 강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적당한 조정권이다 생각해서 그냥 홀딩입니다.
자, 하이트 진로가 좀 상당히 참, 스펙타클한 흐름인데요. 실적, 쇼크다 하면서 그대로 빠진 거 아침에 그대로 들어 올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주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강세 유지 못하고 그냥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관이 사들어오죠. 같이 사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깨져도 비빌 언덕 있습니다. 120일이 있기 때문에 안 깨지고 강하게 가면 갈수록 전고점 인근인 33,000원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하고 밀려도 비빌 언덕 있다. SKC 코롱 PI 매수 의견 드리지 말자 올라갑니다. 뭐 150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만 더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밀렸네요. 그죠? 사자마자 일단 퍼펙트. 자, 20일 이평선 인근입니다. 노리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폴리이미드 필름 쪽에 세계 최강자다. 핸드폰 안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제품군들 적용되는 부분 있어요. 일단 핸드폰에 가장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일단 바이오 핫세븐도 같이 연결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현재 이제 서서히 여기 강하게 상승했다가 3사 합병 소식 때문이겠죠. 그대로 밀렸었는데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강하게 한번 딱 돌파 시도 놓는다면, 지금 거의 돌파 시도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밀려서 그렇지. 내일이라도 이제 월요일이죠. 양봉 하나 딱 박아버린다면, 이번에는 상승 전환 기대해 볼수 있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빠서 던진 건 아닙니다. 시장이 오늘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먹은 거 토해내기 싫어서 그냥 끊은 겁니다. 월요일날 만약에 한번더 치고 간다면 벨이 굿이겠죠. 자, 헬릭스미스 여전히 별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신라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조사에서 뭐 별거 없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그죠? 정치권과 연계 없다 이런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했다가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죠? 자, 메지온도 강세 무너진 이후에 20일에 저항을 받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일단 빨리 20일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다. HLB 생명과학 HLB 아까 넘어간 것 같네요. 그죠? HLB도 반등 시도 자꾸 나오고 있으나 뭐가 위에 누르고 있다? 60일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60일을 돌파를 해내야 돼요. 그죠? 여기 12만원권 상당한 저항권이고 여기 60일이 이렇게 커브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몇 달째, 한두 달째 박스권입니다. 여기와 87,000원. 여기 87,000원 맞아요? 와, HLB가 87,000원도 있었네. 덕택이 9만원 간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서 털리지 않았습니다. 9만원 왔네, 일단. 다시 반등을 해서 그렇지. 초강세 못 가잖아.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싫어요. 누를 겁니까? 그러시던가. 그죠? 여기 11만 8천원 위로 강하게 뚫는 거 보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에, 여기서 9만원 인근에서 들어가면 더 좋지 않느냐?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눌림목 구간.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HLB 생명과학도 60일 잘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추가 상승했던 부분 많이 반납했기 때문에 85,000원 만약에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오늘 일부 차익 실현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더 밀린다면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아프타바이오는 강한 상승 이후에 크게 밀렸고요. 다시 재상승 시도 나오는데 20일권에 일단 틀어막혀 있습니다. 올라간다면 3만원권까지 상승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처진다면 60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ABL바이오는 역시 아직까지도 시원찮은 흐름입니다. GTVNT는 60일 돌파 시도 나왔어요. 일단
자, 일단 돌파 신호는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으로 다시 밀리지 말고 월요일 날 추가로 강하게 가야만 32,000원, 33,000원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셀리버리도 다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강하게 올랐고 강하게 밀렸는데 반등 이후에 20일을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78,000원권 정도. 자, 젠벡스도 무너지다가 반등 시도 나오는데 젠벡스는 조금 강하게 가기 현재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20일 강하게 돌파해야만 4만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힘없이 처진다면 추가 조정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 51만 9천원이네요. 유한양행 야 하락 제법 했었는데 스트레이트로 밀고 올라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다시 상승 추세 복귀 신호탄 터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눌려주는데 240일 권역인 22만 4천원 만약에 잘 지지해낸다면 추가 상승 나올 때는 따라갈 수도 있다. 한미약품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대웅제약도 지지부진해요. 보령제약도 지지부진합니다.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새롭게 한번 관심 종목군에 넣어봤습니다. 자,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줬고 다시 재상승. 약간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9만원권만 잘 지켜낸다면 97,000원. 여기 9만원과 97,000원 사이에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거래량도 좀 증가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날랐습니다. 동이 뭐 아프타 바이오라든지 종근당 바이오 당뇨병 치료제에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자료를 한번 봤고요.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도 뭐 기술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는 걸로 좀 찾아봐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봐도 많이 안 나와서 그 정도밖에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 좀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 소시오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군에서 싹 삭제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약간 교체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조정이고 20일을 훼손하지 않았고 동이 코스닥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빠지지 않고 쭉쭉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이다 생각하고 오늘 내내 미국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선물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이 열리기 전인 상황에서는 큰뭐 변동성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까 플러스권 전환도 했습니다만 미국 선물요. 본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중국 시장도 오늘도 플러스권 마무리했고 니케이 약간 조정받았고 대만 조정 좀 받았고요. 항셍도 좀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다 대체적으로 받았고 미국 선물도 조금 강세 보이지 않았으니까 조정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제 받았고 다시 리바운드 나온 상황이네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뭐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회포를 좀 푸시고 주말간에는 시간 좀 내셔서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거든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이 절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누르시고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면 야간이나 오후에 하는 이 방송 알림이 가니까요. 시청하시기 좋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방송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